친구야 그렇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거짓말 하고 있네. 들켜버렸네. 야야. 장난 그만치고 어. 형이 잡지를 하나 샀는데 잡지에 보니까 이거 쿠폰 페이지가 있더라고. 니들 이거 나눴어라 이거. 이야 와. 우리 시덕이 형 어디서 이런 센스가 나오니? 이제 나눴어라 이거. 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쓸게 나 이거 쓸게. 그러면 나는 이거 남았네. 그럼 한 장 남았잖아 이거 쓰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나에겐 조금 특별한 쿠폰을 남겨주었다. 어 이렇게요? 왜? 네 쿠폰은 20% 의류 할인 쿠폰이고 그리고 내 쿠폰은 40%나 의류가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지만 일부 품목 제외라고 적혀있구나. 장난하냐? 장난해? 난 그렇게 일부가 제외된 사람이니? 야, 너 일부가 제외된 쿠폰 사용했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니? 몰라. 너 맨발의 디바 가수 이은비 씨가 왜 맨날 맨발로 노래 부르는 줄 아니? 몰라. 신발 품목이 제외된 쿠폰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품목을 제외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누군데? 부시맨이야. 팬티백으로 다 제외받았거든. 근데 부시맨은 행복하단다. 왜? 팬티는 40%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야, 주세요. 너 또 말도 안 되는 걸 애 뭐라 할래?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 아빠네, 너 다 큰 놈이 눈물이나 질려. 어이구, 잘한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왜 이렇게 눈물이야? 눈물 닦아. 눈물 닦아. 자, 코 풀고. 장난하냐? 네 콧물에는 염산이 포함되어 있냐? 염산이 포함되어 있어. 형 아무리 해도 해도 그렇지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야 이게 말이 필요 없지 이게. 아니 왜 어렸을 때 엄마들은 우리 코 이렇게 흠풀어주고 그랬잖아. 야 그래서. 아줌마는 원래 강해. 아유 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야, 가족끼리 괜찮아. 하지마. 괜찮아 풀어 풀어. 아! 괜찮아요. 일로 하지마. 그냥 아무데나 닦으면 되지 뭐 형. 야 에이 뭘. 유세형 뒤로 돌아. 진짜 지연아, 너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코푼 적 있지? 어떻게 알았어? 파도가 멈췄더라. 파도가 멈췄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아, 참. 형이 요번에 그 얘기 들었는데 그 통화음 바꿔주는 깔라링 있었어. 아, 깔라링. 그 깔라링 서비스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아, 할 줄 알아. 내가 해줄게. 해봐, 해봐. 됐어, 됐어. 설정 다 했어. 이거 누구 거야?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전화 한번 해봐. 오! 우리 지연이가 우리 아빠가 설정해 놓았다는 기본 칼라링을 설정해 주었구나. 장난하냐? 장난해? 내가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니? 왜 난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야? 나는 춤출 때도 오로지 한 가지 춤만 추는 사람이야. 무슨 춤? 개나리 춤. 이게 춤의 기본이거든. 그럼 내가 너 시덕이 형 왜 좋아하는지 아니? 왜 좋아하는데? 시덕이 형은 개그의 기본 심형래 개그를 완벽히 소화한단 말이야. 영구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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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영구 안 할 거다! 뭐 했던데? 영구 간다! 영구야, 영구야, 어디 가? 영구 간다! 영구 없다! 영구 없다! 야! 빨리 빼! 야, 형! 웃기려고 노력 많이 하셨어. 조금만 할 때 빼라. 야, 이거 꼬라지가 웃기네, 이거. 너 혼자 못 나올 것 같지? 못 나올 너 세상에 쓴맛 좀 봐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이게 형한테 이거 안 되겠어. 야, 너 아까 빼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은 뭐야? 아니, 아까 그 말은 농담 반, 진담 반. 얘가 이러네요. 야, 어찌됐든 간에 너 세상에 쓴맛 좀 봐야겠어. 막둥아, 둘째 형이 너 욕하더라. 왜 웃겠어? 그래. 둘째 형, 삐짐이야. 흥! 그니까 그녀한테는 까불면 안 되는 거야. 지연아, 너 장난 아니야? 아, 왜 그래? 장난하잖아. 지연, 너 또 막둥이 울린다. 야, 막둥아, 형이 울지 말라고 했지. 남자가 우는 게 아니야. 뚝.